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베가스의 기본 단축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키를 몰라도 베가스를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마우스를 이동시키는 시간이 누적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영상 제작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곧 콘텐츠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축키의 활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작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는 단축키입니다. 각각 컨트롤 시프트 Q와 컨트롤 Q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 같은 경우 위쪽으로 생성되고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여러 트랙들 사이에 오디오나 비디오 트랙을 추가하고 싶다면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의 바로 아래쪽 트랙바를 우클릭하여 인서트 오디오 트랙 또는 비디오 트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생과 일시정지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놓은 뒤 스페이스 또는 엔터바로 재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스페이스를 통해 재생하다가 일시정지를 할 경우 바로 시작지점으로 커서가 귀환합니다. 반대로 엔터를 통해 재생하다가 일시정지를 할 경우 정지한 시점에서 커서가 멈추게 됩니다. 이 두 차이점을 인지해두면 추후에 영상 중간중간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컷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뷰를 자유롭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뷰를 보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킨 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커서 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후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 움직인 거리와 방향대로 영상이 프리뷰됩니다. 영상 속도를 그때그때 노가다성으로 조절하며 프리뷰를 보기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미리 보면 빠르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오토리플 기능입니다. 컨트롤 L로 활성화시킬 수 있죠. 편집을 진행하는 부분의 뒤쪽 음성, 비디오, 사진들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락 이벤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다중 트랙 상태에서 쓰기에는 조금 귀찮겠죠? 컷 편집을 할 때 영상 중간에 뭔가를 넣고자 한다면 오토리플을 활성화시킨 상태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트랙을 생성한 상태에서 컷 편집을 진행하는 경우 자칫 이미 맞춰놓은 영상 뒤쪽 싱크가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죠. 여기 하단 오토리플 옆 화살표를 눌러서 All Track, Markers and Regions 클릭한 뒤 오토리플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스플릿 기능입니다. S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글 지원이 사실상 안 되는 베가스의 특성상 한영키로 영어 상태여야 작동됩니다. 영상을 자르기 원하는 부분에 커서를 둔 뒤 S를 눌러주면 영상이 커팅되어 버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특정 트랙을 클릭하지 않고 커서만 놓은 상태로 S를 누르면 모든 트랙의 해당 부분이 커팅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 5가지 기본 단축키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축키와 관련된 짤막한 영상을 베가스 강의를 만들면서 올리려고 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